태양열이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핵이 사실 태양의 표면만큼 뜨겁다는 걸 알아냈어요. 약 5,982도예요. 아래가 엄청나게 뜨거운 이유 중 하나는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생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을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이론에 따르면 화성만큼 큰 물체가 젊은 지구에 충돌했을 때 달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의 표면도 녹였어요. 아마도 그 많은 여분의 열이 여전히 중심핵 안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행성의 핵은 우리가 명왕성의 표면을 탐사하는 것보다 접근하기 더 어려워요. 사실 물리적으로 핵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절대로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녹이실 수 있죠? 과학자들은 달에서 적철석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녹이에요. 나사의 특별한 연구기구가 달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조사했어요. 위성 극의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아주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달의 표면엔 철분이 풍부한 암석이 산재해 있었어요. 하지만 산소와 액체 물 없이 녹은 생길 수 없어요. 태양풍은 미스테리를 더해줘요. 수소로 달을 폭격하죠. 그리고 수소는 적철석이 형성되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요. 비록 달에는 대기가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산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의 근원은 우리 행성의 상층 대기예요. 지구도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100%의 태양풍으로부터 달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위성이 바짝 말라 있을지라도 저 먼 그늘진 분화구에 물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 24초 동안 지속돼요. 하지만 보세요. 이 행성은 약 98도로 기울어져 있고 이로 인해 거대 가스 행성에서의 한 계절은 21년 동안 지속되죠.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어요. 앞으로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안에 화성의 중력이 포보스를 찢어버리고 그건 아마 행성 주위에 고리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요. 지구의 중심에는 행성 부피의 15%를 차지하는 핵이 있어요. 이건 바깥쪽과 안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부 핵은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단단한 공이에요. 그 반경은 1223km로 지구 전체 반경의 20%, 달 반경의 80%를 차지하죠. 2414km 두께의 외부 핵은 액체예요. 또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체가 되기에 충분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아요.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을 품고 있어요. 지금은 화성의 모든 게 평온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거대한 화산을 형성하고 폭발하게 했어요. 이 화산들 중 하나가 올림푸스 몬스예요. 높이가 25km로 이것은 에베레스트산 3개의 높이이며 폭이 601km인데 애리조나만한 크기예요. 이 화산은 화성의 약한 중력과 지각판의 움직임의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어요. 중력은 모든 곳에서 다 달라요. 그 행성을 구성하는 암석, 금속, 그리고 다른 광물과 물질들이 다른 곳보다 특정 장소에 더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결과를 낳죠. 중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은 극지방에 서 있는 것보다 적도에 서 있을 때 몸무게가 0.5% 덜 나가요. 대부분의 경우 이는 0.4kg 미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있다면 약간 덜 나갈 거예요. 아래는 내려다보지 마세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생명체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끼 새끼돼지라고도 알려진 물곰은 8개의 다리와 길이가 1mm도 안 되는 뭉개진 머리를 가진 귀엽고 작은 동물이에요. 미시적인 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생존할 수 있어요. 젖은 이끼나 호수 밑바닥을 선호하지만 정말 불편한 곳에 두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극도의 추위와 믿을 수 없는 열을 견딜 수 있고 엄청난 압력과 높은 방사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작은 물곰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1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기도 했어요. 대단하죠?
이들은 공 모양으로 몸을 말아 겨울잠을 자면서 이 모든 걸 견디는데 이게 산소와 음식에 대한 그들의 필요성을 줄여주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17%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지구에서 90kg이었다면 달에서는 겨우 15kg으로 줄어들 거예요. 또 지구에서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6배나 더 무거운 걸 운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달 표면 위를 걷는 게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우주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발은 15cm 깊이의 달 토양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걷는 지루한 과정을 건너뛰고 공중을 뛰어다니기로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점프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게다가 달의 표면에는 깊은 분화구가 흩어져 있어요. 모든 분화구를 피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일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달이 태양보다 400배 작지만 지구와 400배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5천만 년 후, 그때쯤이면 전 없겠지만 위성의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을 거예요. 나사의 우주복 한 벌은 믿을 수 없는 152억 원이에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이 많은 금액의 70%는 컨트롤 모듈과 백팩 비용이에요. 천왕성의 가장 중심에는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암석핵이 있어요. 다른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천왕성의 중심 핵은 4928도로 꽤 차가운 편이에요. 얼음 멘틀이 고체 핵을 둘러싸는데 그게 행성의 가장 큰 부분으로 약 80%예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얼음이 아니에요. 물, 암모니아 얼음, 그리고 메탄으로 이루어진 뜨겁고 밀도가 높은 액체로 때로는 물, 암모니아 바다라고도 불리죠. 천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에요. 하지만 붉은 빛을 흡수하는 메탄가스 때문에 청록색을 띠고 있죠. 목성의 바다는 태양계의 어떤 바다보다 커요. 하지만 지구의 바다와는 달리 물이 아니라 금속성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다의 깊이는 놀라운 4233km예요. 이건 지구 둘레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금성은 화산에 관한 한 챔피언이에요. 이 행성에는 약 1600개의 주요 화산이 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폭발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로부터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이것은 우주의 어떤 물체로부터 감지된 소리보다 더 깊은 소리로 웅웅거려요. 피아노의 중앙 도음보다 57옥타브 낮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천조배나 더 깊은 거죠. 수성은 몇십억 년이 되었어요. 2016년 과학자들은 그 행성의 표면에서 그 행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이상을 발견했어요. 더 많은 연구 후에 그들은 수성이 아직 식는 과정을 끝내지 않았단 걸 발견했어요. 어떤 항성 궤도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주 공간을 목적 없이 떠도는 행성들이 있어요. 가장 장관으로 보이는 우주 물체들 중에는 펄서가 있어요. 펄서는 중성자별의 한 종류예요. 거의 빛의 속도로 자신들의 물질 중 일부를 뿜어내죠. 일반 펄서는 초당 10분의 1에서 60번 정도의 적당한 속도로 회전해요. 하지만 밀리초 펄사는 초당 700번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인간의 눈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회전할 때 등대의 빛처럼 보이는 방사선 빔을 축에서 방출해요. 천문학자들은 펄서가 지구를 향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 행성에 빛을 내리쬐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펄서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요. 빛이 다른 곳에서 비출 때 펄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의 8개 행성의 질량이에요. 토성의 고리는 크기에 비해 매우 얇아요. 만약 여러분이 91cm 너비의 모형 행성을 갖고 있다면 고리는 면도날보다 1000배 더 얇을 거예요.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지만 눈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금속 눈이 내리고 산성비가 내려요. 좋은 휴양지는 아니죠.